반대로 평택에서는 이영석 선수가 최근 뭐 구단 자체 영플레이 상을 받았어요. 네. 오,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성수가 감각적인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은 너무 좋은 크로스가 들어왔고요. 네. 상대도 예측을 못하는 위치에 왔고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어주면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들어가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아, 저는 이게 슈팅이 될지 몰랐어요. 정말 당황해서 잠깐 렉이 걸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전반 시작한 지 5분 만에 강릉의 선제골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은 네. 지금 헤딩으로 넘겨주는 플레이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거 예측하고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